이 파이프 선, 물선 같은데, 여기 이제 사람 사는 건가? 아닌데, 살 수가 없는데. 이 파이프는 좀. 안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근데 눈 너무 안 보여, 침침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대나무 숲을 헤치면서 들어갑니다. 도윤호 씨. 도윤호. 뭐랄까. 압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느끼는 게. 아직까지 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다 헤집어 놨네. 자, 이거는 가마. 사찰에서 천도 잘때 혼을 받는. 쉽게 생각하면 상여가마. 쉽게 말하면 상여가마입니다, 저거. 근데 원래 이렇게 안돼 있었거든. 원래 난장판이긴 했는데. 여러분, 헤어스프레이 있죠? 헤어스프레이 냄새. 그 스프레이 냄새가 되게 많이 나네. 사람 있어요? 간 건가? 들을 것 같다가 떼어놓고 갔나? 선호 선생님과 태아랑 그때 천도를 해드리고 이후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물건들이 모두 펼쳐져 있었잖아. 자, 선생님, 제가 먼저 갈게요. 네. 네, 왜냐면은 길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아, 부끄럽다. 네, 되게 미끄러워요. 아, 선생님, 뒤쪽이 따라 붙는다. 아, 왜 이렇게 따. 아! 엄마, 씨! 안하고! 어디? 깜짝들이! 알아, 알아! 조용히 해! 이거는 신임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씀? 야, 여기 있으면은 진짜 몸 아파서 나가 같다. 영가도 영가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네. 현재 속에 이게 다 쓰잘데기 없다라고 보거든. 아,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러면 지금 다 천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그러면은 지금 스님이 아니고 제가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여기가 그냥 무당은 되기 싫고 뭐 법사는 되기 싫고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많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골라서 입으시고 가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거죠? 길 통이는 거지. 좋은 데로 갈 수 있게 천도제처럼 네네.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고 남으신 분들은 남는 거고. 신신무정룡야 지자원찬신삼중 최위례불. 그리고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김성재, 5년 만에 다시 돌아옴. 2021년 9월 5일. 물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김명량 올림. 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 다녀왔나? 이 사람이? 네, 여러분 봐봐요.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쓰레기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뵌 분 같습니다, 사장님. 창문. 창문. 사람이다. 사람 발소리 맞히고. 지나갔다. 아, 귀신이야? 사람이야? 뭐야? 야! 비 온다, 비 와. 비 소리였어. 와, 나는 사람 발소리인 줄 알았네. 아, 이러면 들어오는데, 영가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영가들은 비 오면은 비를 피해 들어오는 영가들도 있어요. 점 문에다가 센서등을 하나 설치해보겠습니다. 센서등.
고스피 튜브도 켜겠습니다. 자, 센서는 오로지 움직임에만 반응을 합니다. 빛과 소리와 그런 거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45. 45살. 지금 어디 있나요? 문결표 위에. 위에 없구만. 거짓말 하려고 있어. 당신은 친구입니까? 동생이에요. 계속 지나가는데. 방금 전에도 지나갔는데, 왼편으로. 아, 센서가 못 잡나? 빠르면. 되게 빠르게 움직이긴 했어. 말 잘했습니다.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방금 전에 45번. 이게 로또 번호일 수도 있죠. 그래. 자, 번호. 나머지 다섯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번 주 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담배 하나 드리면은 알려줄래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딘데? 여기 못 들어오는 거야? 너 지금? 알았어. 딴 쪽으로 가보자. 어쩐지 지나가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영가를 봤던 위치,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이쪽 방면으로 지나갔으니까 이 방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쪽. 그래, 여기잖아. 2층아. 사쪽이야? 아, 빨리 좀 말해라. 아, 저 사쪽, 그래. 저 사쪽. 아니, 얘들이 근데 쟤다 왜 갑자기 보라색 옷이야? 그 혹시 다 왜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천도랑 이런 거 해주셨던 분이 보라색을 되게 좋아했나? 23. 어, 45, 23. 45, 23. 자, 4개. 4개 남았어. 보이지 않는. 아, 보이지가. 노크. 아, 보이지가 잘 안 왔어? 알았어. 지금 2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4개 나올 때까지 한번 입어 봅시다. 우리 숫자 4개 나올 때까지. 이 방에서 한번 힌트를 넣어봅시다. 번호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로또 번호 좀 제발 좀 알려줘요. 진짜로 나 진짜 착하게 살게. 너 그리고 내가 만약 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주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로또 1등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내가 배 터지고 더 터지고 터짐에 터짐을 닦고 완전 터짐을 될 동안 내가 밥을 많이 줄 테니까 좀 그 뭐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어. 진짜 로또 번호 잘 알려주게 생기셨어. 나도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하지. 성가신. 아니, 조금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번호 좀 알려줘요. 진짜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담배 하나 드릴 테니까 담배 피면서 번호를 추출 좀 부탁드립니다. 늦은. 뭐가 늦어 느끼는. 자, 여기 있습니다. 와서 피세요. 조용히 해. 니나 조용히 해. 들어오지 마세요. 니가 들어오지 마. 번호 좀 알려줘요. 알았으니까 그 뻘소리 좀 그만하고. 불 들어왔어. 밖에 불 들어왔어.
꺼졌다. 어, 또 들어왔어. 내 귀에 배신했다. 뭐지? 친구. 뭐지? 아, 갑자기 소름 확 돋네. 야, 담배불 꺼불기 전에 얼른 그 번호 하나 더 말해줘. 야, 두 개 말해주면은 몇백만 원어치 사야 된다고, 개자식아. 전체. 걸었다. 아, 욕 안 할게요. 미안해요. 번호 좀 알려줘요, 번호. 로또 번호. 선생님, 반자동 돌려야 돼요, 반자동. 어리석은. 어리석다고? 아, 그럼 알려줘, 알려줘. 니 혹시 숫자 모르냐? 여러분, 나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알 필요 없어. 난 너랑 대화 안 할 거야. 34. 나 33이거든? 아, 34? 아, 34? 잠깐만, 45, 23, 34. 자, 그럼 번호 3개 나왔어, 3개. 야, 잠깐만요. 끝까지 사람 갖고 장난치네. 맞아요. 개 같네, 진짜. 잘 지내. 6이라고 했나? 방금? 어, 6. 잠깐 기다려봐. 저랑 두 개 더 알려줄 것 같아. 두 개만 더 알려줘. 두 개만 더 알려줘요. 번호 좀 알려줘요. 아가씨. 그만해요. 아, 왜요? 알려줘요. 두 개만 더 알려줘요. 두 개만. 떠나다. 고마워. 나는 거절했다. 알았어. 반자동 돌릴래. 네 개 알려줬으니까 하나만 딱 알려주면은 더 좋겠구만. 아, 좋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할 동안까지만 틀어놓을게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13. 하나 남았어. 하나. 갈증. 하나 남았어. 하나만 더. 하나만 알려줘요. 맞아. 우리 쿨하게 알려주고 배 터지게 드시고, 어? 내가 때때마다 용돈도 주고 할 테니까 진짜 진심 레알 진짜로 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챙길게. 아래. 어디 하수구예요? 여기 있냐? 이 혹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좀 알려줘요, 선생님. 들어오지 마세요. 45. 여길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지새끼냐? 지새끼도 낑겨갖고 못 들어가겠다. 17. 어! 오! 미스 팍시 촛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이제 집에 가, 새끼야. 오! 와, 됐어. 자, 로또 번호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 13, 17, 23, 34, 45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는 6번, 13번, 17번, 23번, 34번, 45번. 여러분들